오늘은 여러분들의 사고 실력이 되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 200 이하의 저점자분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현상을 갖고 와 보았습니다.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것은 두께입니다. 두께는 당구에서 아주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꼭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. 다음 배치는 부드러운 타법으로 2분의 1의 두께를 맞추면 되는 배치인데요. 다음과 같은 배치를 성공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의 두께를 다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실패 요인입니다. 첫 번째 실패 요인은 너무 강한 충격을 주었을 경우입니다. 보통 젊은 남자애들이 당구 칠 때 이렇게 쳐서 득점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두 번째 실패 요인은 너무 얇게 치는 경우입니다. 너무 얇게 쳐서 공이 앞으로 빠져버리는 경우입니다. 나중에 이 배치를 조준해 놓고 눈을 감고 쳐도 들어갈 정도로 숙달이 되셔야 합니다. 두 번째는 끌어치기입니다. 사구에서 두께와 마찬가지로 아주 기본적인 기술입니다. 끌어치기를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 힘든 배치를 성공시키고 또 공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. 다음과 같은 배치를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끌어치기를 다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만약 잘 득점이 된다면 점점 거리를 늘려가며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실패 요인입니다. 첫 번째 실패 요인은 너무 강하게 쳤을 경우입니다. 끌어쳐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강하게 쳐버리면 내 공이 끌림이 발생하기도 전에 공이 큰 충격을 받아 쿠션에서 튕겨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실패 요인은 너무 두껍게 쳤을 경우입니다. 끌어치기가 자신이 없어 너무 두껍게 겨냥해서 목젖과 키스를 발생시켜버릴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두께와 끌어치기 이 두 가지로 여러분의 사고가 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